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7 빼기 9, 8 빼기 7,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하는 게이 계산하는 것이 무엇이다냐 하고 바라보셨죠? 네, 계산기 앞에 계산하다가 뭔가가 계산이 딱 꼬여요.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지 하고 앞에 그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 더 꼬여서 시간만 더 들어가고 화나는 것까지 추가되잖아요. 이럴 때는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잖아요.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잘못된 거 찾지 말고 앞에서 점검하는 것보다 제로 상태가 낫듯이 사람 관계도 뭔가가 꼬여가요. 계속해서 애매하고 실수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면 어제 뭐 잘못되었더라, 한달 전에도 뭐가 잘못되었더라 하고 따지거나 혼자서 왜 그랬지, 뭐가 잘못됐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훨씬 쿨하고 깔끔하잖아요. 여기서 제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앞에 거를 모두 다 그냥 넘어간다라는, 넘어가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게 깔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쿨하게 정리하고 다른 관계를 시작해 보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. 4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.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결별을 해야 그 자리에 새 잎이 돋고 새 열매가 맺히잖아요. 뭔가 꼬이기 시작한 관계, 쿨하게 4월의 낙화처럼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결별하듯이 그렇게 제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